다음은 전자문서입니다. 우리가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대해서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을 해주고, 저장을 해주고, 송수신할 수 있는 문서. 이런 대표적인 게뭐 있어요? 이메일. 이메일은 이제 전자적인 방법, 전기를 이용한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와 같은 곳에다가 저장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통신이 연결이 돼서 원거리로 전송도 가능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전자문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문서에는요, 요즘은 이제 이 전자문서도 그냥 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게 다 법률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기관에서는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지, 전자이미지 관인, 이미지인데 도장입니다. 그런 것들을 찍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별로는요, 자신의 문서를 뭐 개인함에다가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아주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단점도 있는데요. 장점을 보게 되면 일단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이 됩니다. 양식이 미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문서를 작성하기가 쉽고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이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쾌적한 사무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고, 그런 문서를 만드는 거에 따른 시간이라든지 인력, 비용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가 있고요. 불필요한 문서, 중복된 문서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간, 저장 공간 이런 것들을 낭비 줄일 수 있어서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문서를 검색하기가 좋습니다. 단점으로 말하면, 전자문서가 빠르고, 중복도 최소화할 수가 있고, 신속하고, 정확하다. 이런 면에선 좋지만, 이 권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에 대한 문제, 버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면 문서를 생성하고, 저장하고, 승인하고, 폐기하기까지 전 과정, 그것들을 관리해 주는 것들을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이거 알아두세요. 전자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 이거는 전자문서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신자의 컴퓨터에 파일에 기록될 때, 그때부터 벌써 발생이 됩니다. 내가 송신자가 편지, 이메일을 전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신자가 받아서 그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때부터 벌써 받았다라는 효력이 발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기관에 송신한 전자문서는요, 그 당의 전자문서에 송신 시점이 컴퓨터에 의해 전자적으로 기록될 때, 그때 송신자가 발송한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행정기관인 거예요. 송신자가 아예 이렇게 기록하면 발송한 거다라고 본다는 거죠. 전자문서는 작성자 외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 외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한 때에 송신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문서는 컴퓨터 파일로 보존하거나 출력해서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존 기간이 20년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장기 보존이기 때문에 출력물과 함께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문서의 종류에 보면 뭐 사업자 등록증, 소득 금액 증명, 그다음에 납세 증명 이렇게 이제 행정기관에서 발송하는 그런 문서들, 이런 것들이 전자문서가 되겠습니다. 전자문서를 정리하는 방법은요,
여러 문서를 일괄 등록을 한 다음에 조건별로 이제 조회하도록 정리를 합니다. 뭐 사업자 등록에 대한 증명이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에 대한 증명을 그 증명서를 별도로 목록별로 관리를 해준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버전 같은 경우는 최신의 버전으로 문서로 유지를 해주고, 그래서 검색 엔진을 통해서요,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DF 문서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이제 아도비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파일 형식인데요. 원본 문서를 그대로 읽어와서 공유할 수도 있고요. 보안성도 높습니다. 단락을 손쉽게 변경할 수도 있고, 오타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비밀 암호를 넣을 수도 있고요. 자르기, 교체, 이런 것도 가능하고, 프린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요. 전자문서의 자동화와 사용입니다. 전자 파일링 시스템. 파일링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문서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파일링 시스템이라고 그랬는데, 그중에 전자적인 파일링 시스템이라고 한다는 거죠. 전자 파일 저장 매체에 수록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새기네 작성을 해서 신속하게 나중에 검색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 이것들을 전자파일 시스템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전자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EDI라고 하죠. 그래서 조직 내에서 어떤 상호 교환되는 문서, 근데 이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교환되는 문서, 이런 것들을 EDI라고 합니다. 요거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EDI FACT라고 그래서요. 자, 요거는 이제 행정이나 상업, 수송을 위한 전자자료 교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을 EDMS라고 합니다. 그냥 요거는 그냥 용어 정도라서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입니다. 전자결제라는 것은요, 문서를 기록, 보관, 검색 등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합 관리하고 그다음에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특징을 보게 되면은요, 문서 양식을 단순화시켜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을 표준화돼서 사용자가 간편하게 작성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문서의 작성자의 이름이 자동으로 삽입이 되어서 실명제 실행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의 투명성을 가져올 수가 있고, 사무처리의 신중성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 등을 사용해서 보안을 유지하는 기능도 갖출 수가 있고, 그래서 시간도 줄여줄 수가 있고요. 문서 정리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흐름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제 결제 경로가 따라하기 때문에 따로 출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작성된 문서를 수정하거나 재가공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섹션 4번입니다. 공문서의 작성입니다. 자, 이 공문서 부분은 우리가 챕터 4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공문서라고 하면 어떤 게 공문서이고 어떤 게 사문서인가, 그거를 일단 작성 주체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행정기관이 만든 문서입니다. 또는 행정기관에 접수한 문서, 이것들은 다 공문서라고 합니다. 그 문서에는요, 도면도 있고요.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특수한 기록 매체, 이런 것들이
그 행정기관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다 공문서가 됩니다. 자, 사문서는요, 개인이 어떤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든 문서입니다. 안내장이나 추천장, 그다음에 매매 계약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통 대상에 따라서는 대내냐, 대외냐, 아니면 전자문서이냐. 해당 기관 내부에서 만든 문서고요. 대내문서, 대외문서는 국민이나 단체, 다른 행정기관 간의 문서입니다. 전자문서는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처리된 문서, 그런 것들을 전자적인 형태로 만든 문서죠. 전자문서입니다. 문서의 성질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법규문서. 자, 이거는 헌법이에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이런 국가에서 법으로 만든 문서죠. 이런 것들은 조문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누년, 그러니까 누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번호가 1번, 2번이 되는데 이게 작년에 2번까지 했으면 올해 3번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누년, 일년 번호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시문서는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한테 어떤 지시하는 문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 알아두고요.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고문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행정기관이 일반인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고시가 있고 공고가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일반인들한테 알리는 문서, 고시라고 하고, 일정한 그런 이건 법령은 아니고 어떤 일정한 상황에 대해서 일반인들한테 알리는 문서, 이거는 공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비치 문서입니다. 행정기관이 어떤 일정한 어떤 기록을 해서요, 이것들을 이제 비치해 놓는 거죠. 그래서 업무에 활용하는 그런 문서를 비치 문서다라고 합니다. 민원 문서는요, 행정기관에 대해서 어떤 인허가, 기타 처분을 요구하는 그런 문서, 그런 것들을 이제 민원 문서라고 하고요. 자, 일반 문서는 회보하고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문서의 성립입니다. 자,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공문서가 언제 이게 공문서로서 효력이 있느냐, 그런 항목이 될 텐데요. 당의 문서에 대해 서명, 그리고 결재. 그러면 결재가 있어. 서명을 했어요. 그러면 결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문서가 완료가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그 업무 수행은 당일이라든지 즉시 처리가 원칙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공문서의 성립 요건을 보게 되면 일단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정리가 돼야 되겠고 당의 기관에 의사표시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의 기관에 권한 내에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위법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공문서의 발신은 일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발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뭐 등기우편이라든지 어떤 특수한 방법으로 발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의 기관의 장은요, 문서를 수신하거나 발신할 경우에 보안에 아주 유의를 해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도난 방지, 훼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를 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팩스나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수신자의 컴퓨터에 기록이 됐다라고 하면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 꼭 알아두고요. 일반 문서 같은 경우는요, 그 수신자한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우리나라는 도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에 기록이 되면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공고문서 같은 경우는요, 고시나 공고가 있은 다음에 5일, 5일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이 되고요. 법규문서,
법규 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헌법, 법률 이런 문서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공표가 되고요. 20일 경과가 되면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효력이 언제 발생이 되는지 출제가 되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일반 문서를 더 많이 썼기 때문에 그때는 도달주의다라는 것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통신망을 이용하는 전자문서를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수신자의 컴퓨터에 기록이 됐을 때 효력이 발생된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문서의 구성입니다. 기한문이나 시행문은 두 문, 본문, 결문 이렇게 나눠지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처가 있으면 경유처 씁니다. 여기까지를 두 문이라고 해요. 여기까지를 이제 두 문.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은 제목이 들어갑니다. 제목. 여기까지가 이제 두 문이고요. 제목. 그 다음에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침이 있으면 뭐 1부, 2부 이런 부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 표시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문에는 이렇게 들어가죠. 발신 명의, 기한자, 검토자, 공개 여부, 전자우편 주소 등등.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결문입니다. 이 결문의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려면 이걸 다 외울 순 없고요. 그냥 두 문하고 본문만 비교해서 외워주세요. 그러면 본문은 제목, 내용, 부침입니다. 두 문은 행정기관명, 그다음에 수신과 경유까지가 있습니다. 세 개 있습니다. 나머진 다 결문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기억하기가 더 오래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공문서의 두 문, 그다음에 본문, 그리고 결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이제 많을 경우는 수신자 참조 이거 쓰는 거 기억해 주시고, 본문에서는요, 일단 그 제목을 명확하게 간단하게 명확하게 써주고, 내용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이것도 기재해 주고, 첫 번째 항목은 이제 처음 왼쪽부터 띄어쓰기 없이 곧바로 1 이렇게 들어가고요. 두 칸을 띄고 가. 이게 첫째 항목, 두 번째 항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덟째 항목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칸씩 띄면 돼요. 그래서 두 칸, 두칸 들어가면 세 번째 항목, 또 여섯 개 들어가면 이제 네 번째 항목 이렇게 됩니다. 3, 4, 5, 6, 7, 8까지. 마지막에 이제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가번까지가 8가지가 있습니다. 붙임은 이제 문서 외에 무엇을 더 추가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붙임란에다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결문에는 이제 발신 명의, 누가 보낸다라는 발신의 그 기관의 장 입력하면 되겠고요. 서명 들어갑니다. 공문서상에서 자필로 자기의 서명 이것들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전자문서상에서 서명은요, 전자문서 서명 직접 써도 되겠고요. 이미지로 해도 되겠고, 행정적으로 전자 서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문에 또 등록번호와 일자 있고요. 처리과 생산 문서일 경우에는 등록번호, 접수번호, 날짜, 그다음에 시분까지 입력을 해주고, 공개할 것인가, 부분 공개할 것인가, 비공개할 것인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결문에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문서의 그 용지입니다. 용지는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A4 용지예요. A4.
여기가 이제 210ml, 가로가 210ml, 세로가 297ml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흰색하고요. 여백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위쪽 3cm, 30ml죠. 왼쪽 2cm, 그다음에 아래쪽하고 오른쪽은 1.5cm, 15ml씩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은 검은색 또는 푸른색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표 작성이나 뭐 수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특별한 표시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는 이제 다른 색깔, 저처럼 빨간색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문서의 표기 방법입니다. 글자는 한글로 작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뭐 뜻을 정확하게 표시할 경우에는 한자나 외국어를 쓸 수가 있고요.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기억해 주시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써주고, 날짜는 연월일 쓰지 말고요. 그냥 점으로 씁니다. 2018년 점, 5월 점, 28일 점 이렇게 표시합니다. 시간은 중간에 콜론, 24시간으로 표시해 줘요. 그래서 17시 27분 이렇게.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를 먼저 쓰고 가로 안에다가 한글로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로고 이런 것들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시각장애인들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바코드 이런 것들도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문서의 항목 구별 여러 번 읽겠습니다. 1. 가, 처음에는 띄지 말고요. 1 써주고, 그다음에 한글일 경우는 이제 한타고요. 영문일 경우는 이제 두 글자입니다. 띄고 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네칸 띄고, 그다음에 1 가 이렇게 해서 여덟 번째 항목까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잘 나오더라고요. 국문서의 끝. 자, 이제 문서가 끝났다라는 표시죠. 첨부물이 있다 없다. 그다음에 본문의 내용이나 부침의 표시물이 오른쪽 끝에 닿았다. 그다음에 또는 표가 있다. 그 여부에 따라서 이끝 표시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첨부물이 없다 라고 했을 땐 본문이 끝나고 한 글자 타수로는 두타입니다. 띄우고 끝. 뭐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칸이에요. 근데 한글일 경우는 한 글자죠. 띄고 끝 이렇게 씁니다. 첨부물이 있다, 붙임 표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표시문 다음에 이렇게 두타 띄우고 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 여기가 끝이 다 끝난 거예요. 오른쪽에 다한 개가 끝났어요. 더 이상 끝을 쓸 공간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다음 줄 이렇게 두칸 띄고 끝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표가 있는 거예요. 표가 있다라고 했을 때 표가 이제 남은 공간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하 빈칸이라고 쓰면 돼요. 근데 표도 꽉 채웠습니다. 그럴 때는 본문이 끝난 거랑 마찬가지로 두타 띄우고 끝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문서의 면 표시입니다. 면이다라고 한다면 문건별로 이제 한 장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공문서의 1면, 2면 이렇게 여러 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몇 면인가 이걸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 하단에 여기다가 1면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문건별이면 1면, 2면 이렇게 중앙 하단에 하면 되는데요. 이걸 여러 개를 철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했을 때는 철 단위의 면 표시는 우측 하단에 여기에 일면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물 철의 면 표시는 편철 순서대로 맨 윗장부터 아래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양면이 모두 있다. 그러면 양면 모두 순서대로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 표시할 때는 일단 연필로 하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잉크로 확정 표시를 합니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공문서의 수정입니다.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중간에다가 두 줄을 그세요. 그리고 새로운 글자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정했다라는 표시죠.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문서다라고 했을 때는요, 문서의 여백. 이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럴 경우는 문서의 여백에다가 수정한 글씨를 이렇게 써주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몇 장을 수정했다, 이렇게 날인까지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시행문이다 이런 경우는 문서의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를 쓰고 관인 그 기관의 장에 표시를 해줍니다. 전자문서를 수정할 때는요, 그냥 다시 작성하면 돼요. 근데 수정 전의 문서는 기한자, 검토자, 결제권자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종이 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떻게 수정했는지 다알 수가 있지만, 전자문서 같은 경우는 그냥 재작성해버리면 그 전에 작성한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서다라고 했을 때는 보존이 필요하다 할 경우는 그 전, 수정 전에 문서도 보존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엔 공문서의 기한입니다.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기한이라고 합니다. 기한은 일단 전자문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종이 문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두개 이상의 행정의 장이 결재를 요하는 문서다. 그럴 경우는 그 문서를 처리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기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기한에서부터 서식에 의한 기한까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결제 중요합니다. 결제가 전결, 대결, 뭐 사후 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가 무슨 뜻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결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서 결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이제 상사가 어떤 일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부하 직원한테 이 결재권을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럼 부하가 하는 이 결재가 전결이 됩니다. 꼭 부하가 아니어도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결재권을 위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결제하는 건 전결이 됩니다. 대결은요, 결재권자가 휴가를 간다든지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업무를 대리하는 자가 있습니다. 대신한다. 그래서 대결입니다. 그다음에 사후보고는 그 대결한 문서 중에서 아주 중요한 문서다. 그러면은 이제 결재권자한테 사후에
일이 처리된 후에 다시 보고하는 걸 사후 보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결은 위임받은 자가 대신하는 거고요. 대결은 대리하는 자,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신하는 걸 대결이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문서의 간인입니다. 간인은 두 장 이상의 문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앞장과 뒷장을 연결해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또는 사인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장이고 이게 두 번째 장이라면 이걸 묶어서 도장 또는 사인을 하는 걸 간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뒤 또는 뭐 이렇게 옆으로 찍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장을 묶어놓고 이렇게 붙여놓고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전후관계가 명백해야 된다. 이거 지금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인가, 허가, 등록 이런 것들에 관계된 문서는 다 간인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관인입니다. 기관에서 직인을 찍는 걸 관인이다라고 합니다.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대해서 그 직인을 찍어주는 걸 관인이다 라고 합니다. 전자문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관인이 찍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걸 띄게 되면 무슨 구청장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전자문서일 경우는 뭐 다른 색으로도 찍을 수가 있고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사용을 하고요. 가로로 새겨지게 됩니다. 자, 문서의 발송 중요합니다. 문서는 처리과에서 발송을 하고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발신함을 원칙으로 해주고 종이문서일 경우는 복사해서 발송을 합니다. 전자문서의 경우에는요. 전자문서 시스템상에서 발송을 해주고 전자문서는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해서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편이라든지 우편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요. 문서과의 지원을 받아서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혹시 오류가 생겼다 이런 것들에 대비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제권자가 전신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시행할 문서를 결제함에 있어서 비밀사항, 뭐 비밀이 아니더라도 어떤 중대한 어떤 안전보장에 관한 거다 그러면은요. 암호화해서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송은 처리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자문서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서의 접수입니다. 공문서의 접수예요. 처리과에서 접수해주고요. 처리과에서 받은 문서는 곧바로 지체 없이 접수해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접수된 문서는 접수인을 찍고 번호하고 접수 일시 이런 거 기재해주고 전자문서 같은 경우는 뭐 자동으로 등록 정보 번호하고 일시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자, 다음은 보고사무입니다. 행정기관 간에 어떤 보고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려고 하면은요, 그 기간을 정해주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고를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보고기간의 범위나 난이도, 시간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정해주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보고를 요구를 했는데 도달하지 않았다 했을 경우는 보고기관의 장한테 보고를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 편람입니다. 편람이라는 것은요.
내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보기에 편안하도록, 편리하도록, 간편하게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상당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 그 업무가 업무 처리를 표준화하고 전문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행정편람과 직무편람이 있습니다. 사무 절차 또는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 참고서 행정편람이라고 하고요. 직무편람은 부서별로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거, 그래서 업무 참고 처리다라고 보면 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 협조가 있습니다. 다른 기관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당의 업무에 기획, 확정, 공표 또는 시행 전에 관계 기관의 업무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 협조를 받은 기관은요, 요청에 흠을 발견할 때는 보완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협조 요청 기관은요, 업무 문서가 처리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요, 당해 기관에 업무를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공문서의 작성이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별표 치고 중요하다라는 부분, 특별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기억을 해주시면, 공문서 작성도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별표 쳐져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출제되는 그런, 항목은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 이 부분도 점수에 꼭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